에듀이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이슈 지킴이 김현주입니다. 요즘 거리를 보면 곳곳에 피어나는 꽃들 덕분에 봄이 왔음이 한껏 느껴지죠. 듣기만 해도 화사한 봄. 하지만 봄철 개화가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민하는 분들일 텐데요. 알레르기는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쁜 꽃과 함께 건강한 봄을 위해서는 예방법을 꼭 지키면 좋겠죠? 네, 오늘 충남 에듀이슈는요, 청렴한 충남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충남 교육 소식과 온시스템 특허 출원 기념회 및 온생각 공개회 등 단신 소식, 그리고 충남교육 영상 스케치까지 다양한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충남 에듀이슈 출발해볼까요? 공직자의 청렴은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충남교육은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는 청렴한 충남 교육을 위해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올해 최상위 등급으로의 제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기대효과 검증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일몰 축소하고 신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을 맞아 새롭게 우리 교육청 청렴 안전망 구축을 위한 30개 정책과제와 청렴도 평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신뢰와 사랑의 청렴한 충남교육을 비전으로 3단계 충남형 청렴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기로 한 건데요. 특히 리더십 함양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세대공감 학습공동체 함께할 결심 678900을 올해 중점 특색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함께할 결심 678900은 60, 70년대생부터 80, 90, 2000년대생까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세대의 경험을 나누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갈등 없는 직장 생활을 위한 공직 리더십과 책무성을 연구하며 실천하는 세대공감 학습 공동체입니다.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을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세대 간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세대 간 공감과 이해의 틀이 형성될 수 있다면 갈등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5일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2024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에서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와 교육청에서 자체 시행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당진교육지원청과 태안교육지원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더욱 신뢰받는 충남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순서는 충남 에듀이슈 단신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온생각을 공개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온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 기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해 인하대학 신명선 교수와 4개월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 2월 사고도구어 기반 문해력 향상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온생각을 자체 개발하게 된 건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생각은요. 사고도구어의 등급을 교과서 출연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4개의 수준으로 설정해 학습활동을 구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써 충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부당한 권한 침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21일 대구 엑스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 주최 2024 IB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는데요. 토론과 탐구,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며 충남형 IB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의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현재 17개의 충남형 IB 준비 관심 학교와 교육과정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5개의 초중고 연계 시범 교육지원청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미래사회에 활약할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천안시장, 천안여자상업고 교장, 5개 관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천안여자상업고의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개교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인재 양성, 졸업생들의 지역 정주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를 위한 업무 협약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충남교육 영상 스케치입니다. 충남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통로로만 쓰이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음 갤러리인데요. 이곳은 많은 분께 전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음 갤러리에서 오는 5월 10일까지 꽃잎이 흩날리며라는 주제로 장항초등학교 이은정 교사의 개인전이 펼쳐집니다. 꽃에 대한 다양한 관찰과 시각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 섬세한 붓터치로 살아있는 듯한 꽃잎의 생생함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전시, 그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항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은정입니다. 계속 그림은 그려왔고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음 갤러리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은 거의 대부분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꽃, 이렇게 꺾어진 꽃이 아니라 담벼락 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꽃 구경 갔을 때 볼 수 있는 꽃, 아니면 이렇게 시들어진 꽃, 꽃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시에 간다고 하면 다들 부담을 갖고 뭘 작가 의도를 파악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꽃 구경 간다, 산책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그림을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 두 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에서 오는 그 꽃의 색감은 그 인공적인 색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꽃의 색 느낌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처럼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에 응모하셔서 선생님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막말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말을 짧게 하더라도 그 메아리는 오래가는 법이죠. 격려의 말은 격려로, 비난의 말은 비난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고요. 말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만큼 비난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로 따뜻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밝고 힘차게 찾아오겠습니다. 충남 에듀슈 또 만나요. 안녕!